다음 이제 한 9월 2일쯤 때. 그리고 그걸로 방송이 있습니다. 고친 봐. 예, 예, 예. 오늘 끝나는 게 맞춰서 한 사이 되고. 사실은 할머니가 굳이 두 자리에요. 네, 할머니가 지금 보다 우리 보단 굳이 둘인데. 그, 나는 염치 불구하고. 아니, 뭐, 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그런데 명절 때. 아, 가지요. 집에 가시죠. 예, 예. 아, 그러시면. 5년 하면은 저 명절 때마다 가면 돼요. 진천 선수촌 부지 면적은 약 43만 평으로 태릉 선수촌에 비해 3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종목과 동계 종목을 합쳐서 총 45종목 1485명 관절 측정 결과를 매일 확인하고 매출 외곽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수촌 내에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종합 10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궁, 태권도, 펜싱, 골프 등에서 감사합니다. 시도자분들께서 시작의 공동회장이신 노성민관 손호 역시 불교 KCRC 종교 평화회의는 한국 종교 7대 종교 대표자님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도득한 사정으로 두세 분이 참여를 못했습니다만은 진심으로 격려 드리면서 이번 동경올림픽을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쟁을 해서 꼭 우승을 해야만이 스포츠 정신은 아니지만 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또 잘해서 국민들한테 기쁨을 주면 더욱 고맙고 첫째는 선수들이나 임원들의 안전과 또 자기 성취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맡고 계시는 대한체육회 회장님, 이기훈 회장님 그리고 신치용 우리 선촌 촌장님께 또 여러 직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건강하고 그리고 아무런 그 안전사고 없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잘 이뻐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열심히 경기에 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또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회장님 반갑고요. 우리 촌장님은 경기하는 걸 텔레비전으로 많이 봤는데 오늘 이렇게 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선수분들이 컨디션을 얼마나 잘 갖고 가느냐는 두 분 지도자분들이 역량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그 보답으로 우리 선수분들은 아마 있는 역량껏 다 발휘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안전하게 기구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저는 그 일본이라는 그 개최국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어떤 힘이 보이지 않는 힘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축구 경기 같은 거는 일본한테 지고는 못 살잖아요.
전 그 이 뭐 민족 종교 정도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종교에서든지 경전에 욕이 들어간 경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도교 경전에는 우리 스승님들이 직접 개같은 외정놈들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천도교는 그렇게 철저하게 일본한테 유린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본이 망하기를 전 교인들이 1년 동안 매대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도 우리 역사에서 가슴 아프게 점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미워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긴다는 긍지 그거 하나는 있어야 되겠고 저도 그 젊었을 때는 태권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대한체육회 중에서도 태권도 협회가 그 김운영 회장이 맡아 나올 때 저희들은 그 단증을 반납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 사단이 있어서 그때는 뭐 국가대표 해가 올림픽 나가는 건 없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했던 그런 생각도 또한 나는데 자오지간 된다라는 자신감과 이겨야 되겠다는 성취가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2등도 아름다운 2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잘 마치시도록 거듭 신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련을 제대로 못할 스스로 믿습니다. 하나 우리 민족은 상징적인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훈련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불안간에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시면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국가의 위신을 갖고 가시기 때문에 선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선수들의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사고 없이 건전 승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종교계의 한 사람으로서의 깊이 안전을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지도자님들의 열정으로 우리 선수들이 피와 눈물이 그 결실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지도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꼭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결과는 어떻게 되든 간에 모든 그동안의 역량을 다 쏟아 부으면 정말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큰 위안과 격려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뭐 꼭 금메달 7개 아니라 10개 더 따면 참 좋겠죠. 하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선수들의 안전과 지도자님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만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일정 때문에 저희 구성원 사장님께서 함께 못하셨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도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피로감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누적된 상황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 그리고 또 다른 인류사의 어떤 기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도쿄올림픽이 열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고 또 안정되고 또 충만된 성취감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스포츠의 기기를 보여준다면 전 세계에서 또 다른 위안과
또 힐링을 받으며 앞으로의 미래에 함께 갈 수 있는 그 힘을 또 얻을 수 있는 기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한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원하고 기원하면서 함께 보는 열정적인 그런 경기가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잘 혼자서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걱정하신 우리 선수 선생님 한 말씀 성적 또 내야 됩니다. 내야 되지만은 선수들 건강하고 사고 없이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일정은 저희가 지금 적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은 나가시죠. 같이. 그렇습니다. 오신 선생님들께 다들 같이. 이쪽으로 오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전 종목 석권 그런 것부터. 예, 고맙습니다. 예, 최고의 득담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섯 개인가요, 전체가? 다 다섯 개입니다. 총 다섯 개입니다. 남녀 개인하고. 아니 생각보다 멀다. 네, 70m입니다. 아니 텔레비전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미녀들인데. 고맙습니다. 아, 그 말에 조금 빛나는 것 같은데. 이제 올림픽 가시면은 지금 가상 무드라 이제 스탠드가 이쪽인데요. 네. 올림픽 가면 이 스탠드가 다섯 개가 더 올라갑니다. 아. 양쪽으로. 네. 앞으로 또 80m 들어가고 그래서 유학감이 부담 같아요. 전부 신인들이 많이. 맞습니다. 예. 네. 어디 처음 출전입니다. 전부 저도 그렇죠. 네. TV에 많이 보였던 그런 인물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기보배네 뭐. 아, 장인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감독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자분이 네, 리우 때 단체 금메달 선수고요. 아, 예. 우리 이제 신의 고등학교 2학년. 아, 이제 나 알고. 같이 누가 관중을 했는데 각각적으로 하다. 오늘은 바람이 안 되는데 바람은 바람도 계산해야 되고 근데 이게 제일 먼 거리는 문제죠. 70m. 네, 올림픽은 전부 다 70m. 아, 70m. 예, 예. 개인 단체 뭐 네. 콘서트 다 70m. 네. 저 70미가 10.9점입니다. 예. 노란 거 안에도, 예. 노란 거 안에도 10.9점 있습니다. 아~ 진짜 노란 거 안에도. 아, 아이고, 우리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자, 우리, 어서 오세요. 화이팅! 박수! 안녕하세요. 화이팅!
괜찮은데. 새로운 신인이 이거에 나가. 우리 그래서 이제 몸 풀기 운동. 이게 이제 올림픽 중운동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풀지 못하고 그러게 어디에 치러 엄청나게 보니까 이게 여기 이제 상체로만 올라가야 되니까 가장 힘듭니다. 밧줄 타는 거. 예, 예. 2002년 쇼트브레이크 시티 네 번째 유도 메달리스트 시차적으로 메달리스트들이 쭉 다 손 흔들고 계신 아테네 세계를 업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같이 한 장 찍을 수 있고 독사진 하나 찍을 수 있고 같이 하셨죠? 예, 같이 하셨죠. 내 팔도가 큰데 내 팔도가 크고 너네가 반만 들어요. 예, 사진 찍겠습니다. 금방 끊어드릴게요. 회장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되는데. 서장님, 뭔 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전부 사람이 좀 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아. 예. 그런 친구는. 예. 골고루 잘 키워. 예. 여기서 한장 찍으시죠. 여기 이 모습이. 당하셨어요, 벌써.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사님들 제가 서울에 가서 고려하겠습니다.